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소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과 수능에 총 4번 응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교차 지원으로 인문대 어문 전공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공에 아쉬움을 느껴서 정치외교학과라는 새로운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체력 면에서 신입학을 다시 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해서 편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촌연고대 전문관에서 임국향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3월부터 12월까지 쭉 따라가며 공부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임국향 교수님의 OT를 잠깐 들어보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논술은 결국 학생 스스로 글을 다 써내려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서 구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국향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듣다 보면 스스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이 가장 좋았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저는 2학년 재학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입시를 병행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수업이나 과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파이널 시즌에는 학교 과제하고 밥 먹고 자고 잠시 쉬는 시간 이후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을 편입 학습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문과 논술은 크게 인문논술과 사회논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외교학과만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사회논술에 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논술의 출제 형식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년 동안 전적으로 임국향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공부했는데요. 커리큘럼 막바지에 파이널 시즌에서 1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고 분석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파이널 시즌 전까지는 기출을 아껴두었다가 파이널 시즌 수업에서 처음 풀어보았고 그 후에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출제 형식과 답안 구조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수강생 100명 중에 30등에서 60등 정도로 그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어느 주차에는 20등대였다가 그 다음 주차에는 60등대로 떨어지는 등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즌 하반부로 갈수록 10등 안팎으로 성적이 안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이 됐고 실무와 수업, 첨삭을 거치다 보면 논술이 명확하게 답이 존재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 답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저의 분석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과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재들과 실무들을 쭉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파이널 시즌에 풀게 되었던 실무들은 모두 기출이었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 각각의 기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출제 경향이나 답안 구성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수강 내역이나 공모전 참가 등의 활동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당위성이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토익 성적표와 봉사활동 확인서를 두 개 제출했습니다. 저 가을쯤에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입시를 다섯 번째 하다 보니 입시 자체에 지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힘들다고 그만하고 무너지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편입의 장점은 아무도 입시가 아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 패턴과 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럼프라고 해서 딱히 뭘 하거나 덜 하지 않고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할 때는 슬럼프가 안 오고 못할 때의 슬럼프가 오는 사람이라 후반부로 갈수록 모의고사 등수가 오르고 그리고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슬럼프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초반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의 교재들과 실무들을 쭉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기출을 정말 철저히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요. 5개년 기출을 분석하면서 스스로의 논술 작성법을 완성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입학은 신입학과 다르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시설이나 콘텐츠가 별로 없는데요. 이러한 편입학의 특성상 매주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첨삭과 등수 산출까지 해주는 파이널 강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하는 파이널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연고대의 편입 전형이 다른 학교의 전형과 다른 점은 영어를 보지 않고 오직 논술로만 평가한다는 점일 텐데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암기나 문제 양치기식의 공부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천자의 글을 한 번에 빠르게 써내려가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 과정에서 스스로의 메타인지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논술 작성법을 확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의 문은 하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편입학은 신입학 이후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해요. 신입학에서는 실패하셨더라도 편입학에서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